축장사 그쪽을 가는데요. 거기서 먹을 요 수육을 좀 준비하고 있는데요. 여기 이제 제가 요번에 직접 담은 김장김치거든요. 그래서 그 칠장산 정상에서 수육하고 막걸리 한잔 먹으려고 요 김장김치를 이렇게 쓸고 있습니다. 따뜻하게 가야 되니까 이 보온병 여기다 담아서 가지고 갈 거거든요. 안녕하세요, 도리TV입니다. 자, 오늘은 아이들하고 경기도 안성에 있는 칠현산 칠장사를 가보려고 하거든요. 칠장사는 옛날 궁예가 10살 때까지 활쏘기 연습을 했던 그 터도 있고, 그리고 일곱 도적 이야기, 그리고 의적 임꺽정이 관군을 피해서 숨어 있었다는 그 유명한 칠장사를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칠장사 둘러보고 칠장산 가까운 그 정상에 가서 김장김치랑 수육을 좀 준비를 했거든요. 그거랑 해서 정상에서 시원하게 막걸리 한잔 마시고, 그곳 밑에 유명한 또 백숙집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후배들하고 오늘은 저 우리 후배들도 산을 같이 가요. 그래서 후배들하고 해서 같이 산행 끝난 후에 백숙을 또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칠현산 칠장사 입구에 왔고요. 입구에 보시면 저 칠장사 가기 전에 철당간이 이렇게 있어요. 절에서 무슨 행사나 뭐 그런 거 있을 때 깃발을 꽂는 그런 저기 철당간이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요거는 저기 칠장사 사적비예요. 사적비가 뭐예요? 사적비? 칠장사 뭐 역사를 기록을 한 거지. 돌에다가 칠장사에 대한 역사를 새긴 거야 지금. 자, 그래서 여기 철당간을 지나서 이제 칠장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 주차장에 저 사찰 앞에 도착을 해서 우리 일행들을 만났거든요. 철기 잘 지냈어? 네, 잘 지냈어. 뭐, 철기 딸? 네. 안녕. 자, 우리 아람전기 대표가 또 오늘 산행을 같이 하려고 왔거든요. 자, 그리고 이 칠장사 전경이 이렇게 있는데요. 이 칠장사는 신라 선덕여왕 5년에 창건을 했거든요. 자장률사라는 분이 창건을 한 건데, 자, 천천히 올라가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지하구는 미술 같아요. 언니가 사라도 주세요. 지원아, 여기가 예전에 궁예라는 분이 10살 때까지 활쏘기도 연습하고 막 했다는데, 야, 칠장사. 자, 이게 칠장사 3층 석탑이고요. 이쪽은 보물로 지정된 대웅전이거든요. 자, 이게 보물로 지정된 대웅전이고요. 자, 여기는
안성 봉업사 석굴 입산이라고, 그 봉업사라는 원래 그 절에 있던 거를 그 죽산중학교로 옮겼다가 다시 이 칠장사로 옮겼다고 하더라고요. 지원아 어디가? 여기 그 유명한 거북바위거든요. 이 보시면 자 이렇게 거북 모양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보면 거북이랑 똑같아요. 자, 칠장사 대웅전하고 거북바위, 그리고 여러 가지 건축물들을 보고 이제 본격적으로 칠장산 그쪽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칠장사 옆에 이렇게 약수터가 이렇게 또 있네요. 이게 약수터야, 지원아. 깨끗해? 어. 근데 먹고 싶지 않아. 그래요? 여기도 약수터다, 지원아. 와, 이거 아주 오래된 약수터 같은데요. 아, 저기 저 안에 똑똑똑똑 떨어져서 물이 이렇게 고여있는데 물이 굉장히 깨끗하네요. 와, 이렇게 돌로다가 정교하게 이렇게 싸갖고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와, 여기도 약수터야 지원아. 약간 민가용이군. 자, 여기도 단풍이 곱게 들었다가 이제 막 낙엽을 떨구고 있네요. 저 앞에 그 어사 방문수의 그 합격다리가 보이거든요. 아, 예전에 그 어사 방문수가 과거 시험을 한양으로 보러 갈 때 천안에서 이쪽을 지나가야 되니까 여기서 하루를 묵고 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어머니가 이 절에 오면 한과를 꼭 올려라 절에. 그랬더니 그거를 어사 방문수가 오셔갖고 한과를 직접 올린 거예요. 그랬더니 꿈속에서 부처님이 나타나갖고 과거 시험 문제 6개를 알려줬다는 그런 전설이 있거든요. 그래서 과거 시험에 합격했다는 말도 있어요. 지연아, 여기가 방문수 어사 합격다리야. 아, 그래서 이곳에 그 수험생을 둔 부모님들이나 시험을 앞둔 여러분들이 오셔갖고 이 띠에다 소원을 써서 이렇게 붙여놓으면 합격을 한다라서 붙여진 그 합격다리거든. 자, 이곳은 칠장사 해수국삽이라는 건데요. 이렇게 보시면 이곳에 이 바로 뒤에는 칠장산인데 그 옆에 칠현산이라고 있어요. 이게 해수국사 때 일곱 도적이 있었는데 그 도적들을 이 해수국사가 교화를 해서 저 현인으로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일곱 명을. 그래갖고 칠현산이라는 이름을 붙였고 칠장사라는 이름을 붙였다고 하더라고요. 약수터. 이거 유명한 약수터야. 뭔데? 물 먹어. 아, 이쪽 저 골짜기가 금강 발원지인가 본데 여기 이렇게 표시가 돼 있네요. 요 금강의 발원지라고. 자, 이쪽이 칠장산 들머리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올라가면 비교적 산이 얕어가지고 거리도 800m밖에 안 돼요. 그래서 그냥 아이들도 쉽게 갔다 올 수 있는 그런 코스니까 꼭 오시면 칠현산까지는 못 가더라도 칠장산은 갔다 오시는 게 좋거든요. 자, 이렇게 칠장산 올라가는 길에 보면 이렇게 조리대, 산죽이라고 하죠. 이게 양쪽으로 빽빽하게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나름 좀 운치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이 횡행한 것보다
이렇게 조리대가 잘 또 이렇게 주변에 형성이 또 돼 있거든요. 우리 딸도 씩씩하게 잘 올라오고 있습니다. 와, 진짜 아늑한 게 멋있는데요? 아, 철기는 안 올라올 것 같지? 내가 볼 때는 허리 아프다는 거 보니까 안 올 것 같아. 그래. 저기, 요쪽, 저기, 삼정맥이 만나는 데가 있거든? 네, 거기서 수육에다 막걸리 한잔 먹고, 좋죠. 옆에 조금만 가면 이제 정상이야. 가야지. 아이고, 좀 쉬었다 가자. 아, 올라가다 보니까 큰 바위에다가 나름 소원을 빈다고 이렇게 또 아기자기하게 이렇게 돌을 올려놨네요. 동전을 놓으신 분도 있고. 자, 삼정맥 분기점이 얼마 안 남았거든요. 거기 가서 막걸리 한잔하고 정상까지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칠정사 갈림길에 도착을 했고요. 왼쪽으로 가면 칠연산 그쪽이고 오른쪽이 이제 칠정산인데 500m 정도 남았다고 하고 어사 방문수 둘레길 안내도 해서 이렇게 등산할 수 있는 걸 안내를 또 해놨네요. 안 힘들어? 안암정이 대표님. 아, 이까지 끝나. 자, 우리 서영이가 잘 올라와 보니까 아빠 닮아. 괜찮아. 아, 자, 이제 경사지인데 숨이 좀 차고 그런 코스는 지나고 이제 삼정맥 분기점으로 가고 있는데요. 여기는 이제 능선을 타고 이렇게 가는 거라 비교적 쉽게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삼정맥 분기점 가서 수육에다 막걸리 간단하게 한 잔 먹고 그리고서 또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정맥 분기점에 도착을 했고요. 여기는 한남 금북정맥하고 금북정맥 그리고 한남정맥이 세 개가 만나는 그 분기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서 이제 갈라지는 거죠. 자, 그리고 자, 여기서 잠깐 쉬면서 이제 수육김치에다가 막걸리 한잔 하고 가겠습니다. 제시 일로 와요. 김치하고 고기 먹어. 사용하네. 일로 와. 신날게요. 이거. 제시 일로 와요. 여 젓가락 다 있어. 어디로? 어머. 아유. 야, 고생했고. 젓가락 따로 두는 맛이 있어야지. 네. 고생하셨습니다. 막걸리 먼저 마시고 고기를 싸서 먹는 거 안 좋았어. 자. 네, 머리 아파? 고생했어. 고생했습니다. 엄마도 더 줄까? 아, 아유. 엄마 고기하고 밥. 아우, 좋았어. 물 좀 좀 먹어. 아, 아 이거 고기 하는 거지 이게 내 거고. 저건 이제 뭐가 다 채운 거 아니야? 꿀맛이네, 꿀맛. 드셔봐요. 너 하나 먹을래? 일단 먹을래? 달달한 김장김치. 이거? 특제 소스가 들어간 김장김치. 삼정맥 분기점에서 시원하게 막걸리 한잔 먹고 정상 칠장산 정상 그러니까 헬기장이죠. 그쪽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아 뭐야 이거. 정상이야. 아이고. 정상이야 지원아 여기가. 정상이다. 여기 헬기장 이게 하얗게 표시돼 있지. 헬기장 표시자 이게 T자가. 고생했어. 자, 여기 보면 칠장산 정상석이 있고요. 해발고도는 492m네요. 자, 여기서 시원하게 막걸리 한잔 먹고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클리어이다. 자, 지원이 올라오느냐고 고생했어. 네. 그리고
지원이 아빠가 사과 깎아줄게. 좋아요. 그리고 여기는 칠장산이잖아, 지원아. 네. 여기서 반대편으로 조금 더 가면 칠현산이거든? 응. 칠현산에 옛날에 왜 칠현산인지 알아? 왜? 옛날에 칠현산에 응. 그 일곱 명의 도둑, 저기 도둑이 살았어. 도둑? 어. 그 도둑들이 그 칠장사에 가서 응. 칠장사에 우물에 바가지가 있는데 응. 그게 황금 바가지야. 그래갖고 도둑 하나가 그 황금 바가지를 훔쳐서 산으로 왔는데 그냥 일반 평범한 바가지야 갖고 와보니까 그래서 또 다른 도둑이 칠장사를 갔는데 또 황금 바가지가 있는 거야. 그래서 그걸 또 저기 훔쳐갔는데 보니까 일반 그냥 평범한 바가지야. 그래서 일곱 명이 다 그런 일을 당한 거야. 그래서 아 칠장사에 그때 그 스님이 도수를 부린다고 생각을 하고 그 찾아간 거야. 그 스님이 해소국사거든? 고려시대 스님인데 그 스님을 찾아간 거야. 도둑이 일곱 도둑이. 그래서 그러니까 그 스님이 자기들을 시험한다고 생각을 하고 찾아간 거야. 그 스님 보고 저희들 좀 가르쳐 달라고 이렇게 저 도둑질 안 하고 좋은 사람으로 살 수 있게 해달라 그래서 그 해소국사가 흔쾌히 받아들여갖고 그 일곱 도적을 정진을 시킨 거야. 그래갖고 현인이 됐다 해서 산 이름을 칠현산이라고 짓고 그 밑에 절 이름을 칠장사라고 진 거야. 아, 뭐 이렇게 가까워. 어, 금방 오지. 얼른 올라 앉아. 칠이 도적이 일곱 명이라서 그렇게 된 거야. 그렇지, 일곱 도둑을 가리켜서 한 거야. 그리고 옛날에 의적 임꺽정이라고 들어봤어? 그 종이에 나오는데. 어, 그 임꺽정이 관군을 피해갖고 이 칠장사에 숨어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여기가 굉장히 역사가 깊은 게 뭐냐면 옛날에 궁예가 10살 때까지 활연습을 했던 데고 그리고 이제 어사 박문수가 과거 시험 보러 가다가 여기서 그 부처님한테 한과를 바치고 나서 과거 시험에 급제도 하고 그리고 그 일곱 도적이 현인이 돼갖고 그 훌륭한 사람이 됐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의적 임꺽정이 관군을 피해서 여기서 이렇게 숨어 지냈다는 그 아주 유명한 절이야. 그러니까 그런 것만 기억을 하면 돼. 종원아 일로 와. 예. 네. 아이고 올로 오냐 고생했어. 아 아닙니다. 아, 오늘 너무 즐거웠습니다. 아유 그래도 아유. 정상에 올로 오니까 야 막걸리 맛도 좋고 야 다 맛있다 야. 자 손님사는 고생했으니까 어 나 예. 받아. 야 고생했어. 예 고생했습니다. 아 기가 막히다 야 기가 막혀. 아유 좋아 좋아. 지원이도 맛있어? 응. 자 아빠도 하나 싸서 먹어야지. 아이고 아 김치를 더 갖고 오고 그래서 이거 갖고 가지마. 내가 먹어야 돼. 나 이거 못 먹겠어. 아우 맛있다. 아빠 이거 쪼글쪼글. 자 정상서 맛있는 수육하고 김장김치 먹고 그리고 이제 하산을 하고 있거든요. 여기가 이제 아까 삼복정매 그 자리 지나고 있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것 마냥 하산을 하면 백숙집이 유명한 데가 있대요. 그래서 거기 가서 또 맛있게 백숙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칠장산 정상에서 막걸리 한잔 먹고 칠장사도 두루 둘러보고 우리 후배가 저 아주 강추를 한 그 너학골이라고 요 저 식당에 왔는데요. 보니까 저희 앞에 있는 게 이제 황치일 우리 그 닭백숙이죠. 네. 그리고 저쪽은 아이들이 이제 황치일을 잘 못 먹을 것 같아서 일반 백숙을 했는데요. 여기에서 또 이제 그 약간 특이점이 요 장아찌가 상추 장아찌여서 상추 대라고 했죠 저번에. 아 상추 줄기. 상추 줄기. 상추대. 아 요게 상추 줄기를 갖다 이제 장아찌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거 제가 이제 저도 장사를 하니까 이 다분히 많이 잡혀본 것 같고 뭐 특별한 건 잘 모르겠고 요 김치 이게 이거 갖고 굉장히 맛있어요.
자, 오늘 사면하느냐고 고생들 하셨고. 시원한 먹고. 자, 시원하게 막걸리 한잔 하시죠. 왜? 안녕하세요. 네. 사이다 주세요. 네. 제가 먹어. 하루 아침. 아우. 언니. 이게 저 고기 막걸리. 네. 쌀 막걸리. 네. 어. 아, 제가 드릴게요. 아우. 하나, 둘, 셋. 하나. 아이고. 또 진짜 요거는 황칠 그 닭백숙 죽이 됐고요. 요거는 일반 저 닭백숙. 자, 저기 한 숟갈 먹어봐. 맛이 어떤가? 그 황철이지 황철. 예. 아까 먹으니까 국물 맛 좋던데. 어. 자, 우리 종건이는 그 뭐야? 황철이야? 저 국물 떠 먹어. 아, 국물? 아, 죽을 떠야지. 재현 씨는 닭 국물이야? 아, 죽을 떠서 먹어야지. 닦았어. 막걸리가 이거 음식 맛이 좋으니까. 몇 병을 마셨는지 몰라요. 또 저희가 산에서 먹으려고 싸웠던 좀 막걸리까지 꺼냈는데요. 또 이거 마저 먹고 이제 저희 이제 누구야? 힘안 돼. 이제 돌아갈 건데요. 나가서 지금까지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자, 구독자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